네, 오늘은 스스로 만들 힘이 없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스스로 만들 힘이 없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상식이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뭐 발견했다 그래야 되나, 뭐 갔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1492년. 이제까지는 바다가 장벽이었습니다. 그 대서양 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뭐 떨어져 죽는다 이래가지고 멀리 못 갔거든요. 바다가 장벽이었어요. 바다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로 땅이 있거든요.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발견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대륙의 발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522년 딱 3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어요. 배 타고 남미를 돌아서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물론 마젤란은 죽었어요. 근데 그 부하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1492년에 서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로 죽는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30년이라는 것은 지금도 30년이 뭐 긴 시간이 아니지만 그 당시로 친다 그러면 정말 순간이에요. 점이에요. 점. 30년 만에 세계 일주를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젤란을 높이 평가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젤란보다도 콜럼버스를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열어둔 거. 그래서 첫 번째 길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콜럼버스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뭐라고 이제 악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첫 번째로 신대륙 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뭐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가지고 아메리카라 그랬다며. 어쨌든 간에 시작은 누가 했어요? 콜럼버스가 했잖아요. 첫 걸음. 그랬더니 30년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이 성교하는 것들이 이게 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이거 하면 다 따라해요. 제가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말을 안 하는데 뭐 욕하다가 다 따라해. 알아요. 이게 길 여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성 쌓는 게 아니라 길 여는 거. 한번 해보면요. 그게 열매를 거두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 곱하기 100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영적 콜럼버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야 돼요. 잠깐만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잘 되죠. 그럼 그것이 카피 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번성의 길, 열매를 맺는 길 얘기를 했죠. 연결돼 있어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쭉 중요한 거지만 토양이 중요하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인데 기쁨과 사랑이에요. 기쁨과 사랑.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린 이래요. 하나님이 다 택하고 다 했다 그러면 숙명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르죠. 숙명론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응답하는 거죠. 모든 비전의 내용이 뭐예요? 부르심이 있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해줄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성성교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올 사람 오시고 안 올 사람 요나같이 아마 물고기 뱃속에 고생할 거예요. 요 정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오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비전 선포와 응답. 다 자발적인 응답에 의해서 온 거지 뭐 끌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비전 선포와 응답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밧줄이 그를 건지는 겁니까? 밧줄 붙들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밧줄이 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이죠. 밧줄 붙들고 있는 거 그것도 되는 게 아니라 밧줄을 끌어당기시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다 그러면 뭐예요? 밧줄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고 끌어당기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밧줄의 존재를 인식하고 밧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이에요.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걸 믿는다 그래요. 믿는 건 뭐냐면 밧줄이 구원한다는 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을 자꾸만 있으면 주님이 끌어당겨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뭘 해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밧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라 그러잖아요. 밧줄 붙드는 거예요, 밧줄. 그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리면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도 구원의 밧줄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고 붙드는 것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고 기도해 주고 환경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시범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뭐 동영상 하나 봤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컵, 이게 말간 컵이라고 합시다. 투명한 컵. 컵 하나 들고. 그래서 저는 예상을 했죠. 이게 또 뻔한 얘기 하는구나. 또 물이 뭐 반 남았나요? 반이나 남았나요? 뭐 또 이 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물이 얼마큼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 얼마큼 있을까요? 요 컵에 반쯤 있으면 뭐 한 20ml, 30ml, 50ml. 그게 아니래요. 그 강의를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근데 이 무게는 20mm가 됐든 50mm가 됐든 무게에 달린 게 아니고 이거 얼마 안 무겁잖아요.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이거 지금 10초 들고 있으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금방 하죠? 1분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1시간 들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팔 아프죠? 하루를 들고 있다 그러면 팔이 마비가 되죠. 그러므로 이 컵에 있는 물은 무게는 실질적인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웬만한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그거 다 이겨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다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못 이겨요? 이긴다고. 이기는데 그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보면 특징들이 뭐냐 하면 절대로 스트레스를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품고 있어. 이거 지금 이틀째 들고 있어. 그리고 팔 아프지.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죠? 다 내려놔야죠. 맡겨야죠. 믿고 맡겨야죠. 주님 앞에. 원래 여러분들 지금 성교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일상의 생활을 주님께 못 맡기는 거야. 내가 다 해야 되거든.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특별히 첫날 못 오고 어저께 늦게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이 반쪽인 믿음이야. 다 못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일 다 하고 왔죠. 아예 불쌍한 인간들. 내가 보니까 불쌍한 인간들 한둘이 아니야 지금. 그죠? 그거 지금 팔 아프죠? 팔 아까부터 이러더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하루 동안 들고 있었거든. 다 맡겨버려요. 맡겨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 아파서 입원했다 그러면 뭐 지구가 멈출 줄 알아요? 여러분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요. 잊지 말라고. 저도 옛날에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더니 내가 없어서 잘 만들더라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죽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다 맡기고 주님이 불러주실 때 순종하면서 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열매 거두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맡기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태도만 좋으면 돼요. 그죠? 주님이 연결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가지시기를 해서 내 쓸데없는 걱정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이 뭐냐? 오늘 두 가지라니까요.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 사랑밖에 안 보이죠? 근데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쁨 가지고 그러니까 기쁨과 사랑.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복음 들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 만날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인데 9절부터 11절까지가 쭉 기쁨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 내게 있는 줄 알아. 잠깐 내 안에서 평안을 찾아.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만들면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해 있고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 없어요. 내가 없는 걸 뭘 찾아. 예수님이 오셔야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오셔야 기쁨이 생겨요. 그 성령 충만할 때 특징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조이. 또 하나가 others, 이웃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그 웃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지 못하는 사람. 근데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비로소 웃기 시작하고요. 이 웃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얼굴을 통해서도 기쁨의 얼굴을 통해서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달라. 이유가 뭐냐?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안도감을 주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죠?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유발시키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을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커스 온 더 패밀리 강사인데 세 가지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해피니스, 행복과 해피니스, 컨텐트먼트, 만족과 기쁨, 조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아, 내가 볼 때 그 탁월한 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핵심인데 유사 기쁨이 있잖아요. 유사 기쁨이 행복과 만족이에요. 유사 기쁨을 설명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먼저 행복, 행복이라는 거는 해피니스. 뭐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해피니스. 거기서 해픈이 나왔죠. 이거는 looking outside. 껍데기를 보는 거래요. 껍데기. 그러니까 겉을 보는 거예요. Looking outside. 겉을 보는 거. 이게 조건을 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 거죠. 상황을 보는 거죠. 그 상황이 항상 좋을 수 있어요? 날씨를 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해가 뜰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Looking outside. 밖을 보면은 날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도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오고 악의적인 사람도 오고 환경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 왔을 때 looking outside. 그래서 좋은 환경이 왔을 때 기쁘다. 그걸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맨날 업앤다운이에요. 그죠? 나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불행해져. 그 대표적인 게 중국 고사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홍지마. 설명 안 해도 되죠? 상식이니까. 세홍지마. 변방에 있는 노인의 이야기. 그죠? 노인의 말 이야기. 말이 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행복이네요? 불행. 불행이네요? 행복. 행복이네요? 불행. 아시죠?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래서 해피니스를 추구하는 거는 어리석다. 그럼 그 다음에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객 만족 그래서 만족. 컨텐트먼트. 만족인데 만족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looking inside. 내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를 보니까 만족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나는 소중한 거니까. 맨날 이러고. 여러분 돈 있는 거 다 때려놔가지고 목사한테 선물도 안 하고 지들 다 쓰죠. 반성의 힘만 얻어도. 그렇잖아요. 누구 얘는 몇 개 줬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내 만족을 내가 다 써버려. 누구 섬기지 않고 나눠주고. 저도 이번에 열심히 뭐 사가지고 뭐 선교사님들 뭐 목사님들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루킹 인사이드 해가지고 만족은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유사 기쁨이라고. 남자들 맨날 뭐 돈 먹어서 자동차 사고 여자들 뭐 사나? 여자들 옷 사고 뭐 아니면 간도예요.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야. 그죠? 뭐 그러면 그게 만족이거든. Looking inside. 근데 만족이 얼마나 가요?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자동차 사면 뭐 한 달이 즐겁고 뭘 하면 뭐 며칠이 즐겁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만족이라는 것도 다 이게 가짜야. 이게 유사 기쁨이에요. 유사 기쁨. 내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허무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뭐 나 쳐다봐봐. 쓰레기지 뭐. 자기 묵상 맨날 해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도 있죠. 명상 계속 하다가 미치는 사람 많이 봤어. 너무 쳐다보다가 어이 더러워 어이 더러워 그러고 나와버려. 요가 같은 거 계속 해봐. 요가 해보라고요. 몸은 살덩어리에 속에 있는 건 욕심 투성이에.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야. 버리라 밖에 더 있어. 버리면 뭐 할 거야. 다 버리려면 죽어야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만족 추구하는 것도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Looking outside 문제. Looking inside 문제. 여기까지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세 번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조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조이는 looking up. looking up. 하늘을 보는 거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outside, inside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래요. looking up, upside. up,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주시는 거래요,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내게 준대요. 그때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기뻐지죠. 그죠? 주님이 주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기뻐지죠. 예수님 내 안에 모시니까. 그래서 기쁨의 비결은 개그 콘서트 본다고 기쁜 게 아니고요. 뭐 물건 생긴다고. 물건 생기면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 만족. 만족. 그 다음에 외부에서 뭐 이렇게 환경이 좋아가지고 아 아름답네요. 멋지네. 여행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아웃사이드 멋진 거 보면은 그건 해프닝.
여행은 갔을 땐 좋은데 돌아오면 정말 후유증 많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여행을 하려면 선교 여행을 하시라고.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나중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선교는 기쁨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재밌죠. 재미만 추구하면 나중에 허망해져요.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만 찾죠. 너무 딱딱해. 재미를 좀 찾으세요. 두 가지가 다 갖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looking outside, 주님을 바라보면 의미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우리 인생에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인데 사랑은 여기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이거 뭐 너무 많아서 설명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NIV 보니까 My commandment is this.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계명들이 아니라 My commandment is this. 이거라고. 하나요. 단수. Commandment. 단수. Is. 단수. This. 단수. 다 단수 표현한 거죠. 일부러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Commandment is this.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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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바로 뭐예요? 이제 명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협소 아홉 가지가 쭉 나오죠. 그때 거기서 성령의 열매는 그럴 때도 단수. 이게 아홉 가지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인데 아홉 가지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하나인데 스펙트럼이 일곱 가지 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사랑 이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인데 이걸 설명해 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특징만 설명한다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는 희생적.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소통.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명도 또 세 가지로 할게요. 여기 보니까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 그랬어요. 낮아짐이죠. 그죠?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친구. 그래서 희생할 때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이기주의만큼 자기를 망치는 게 없다고. 이기심은 목숨에 걸리면 딱 중단돼버리고 내 힘에서 한계가 오면 딱 중단돼버려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때부터 막 커지고 여러분 인생이 막 빛나기 시작하고 영광스러워진다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나를 위한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건 날 망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건 성교부터 배운 거예요. 성교할 때부터 배우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러워져요. 그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희생. 자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 꼬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게 막 꼬여요.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위계질서가 막 엮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나이 중요한 얘기잖아. 나이는 내가 쟤보다 많은데 학교는 늦게 들어갔어. 뭐 군대 같은 데 이랬죠. 그죠? 고향 후배인데 해병대에서는 선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이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신학대학원은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온 거는 늦게 들어왔어. 후임이야. 그러면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생각하잖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 어린 놈이 날 건방지게 저러네. 뭐 이럴 수 있고. 내가 선임인데 저 나이만 많다고 저 후임이 저 막 맞먹으려고 그러네. 내가 신학교 선배인데 저기 후배가 교회 먼저 들어왔다가 저러네. 이러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바보 천치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래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래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무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상 무시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물 파기만 하면 터져나오고 터져나오니까 공포에 떨면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깨에 훅까지 준다고 힘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자고. 희생, 섬기고. 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걸 믿는 거죠. 또 안 높여주시면 분명히 천국 가면 높아져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 너무 이렇게 단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많이 일하고 사라지는 존재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겸손 얘기했고, 아까 소통 얘기를 했는데 소통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아까 그 찬양했을 때 우리 들었죠? 그 조셉 스크리븐 369장이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난 이 사람이 참 너무 좋아요. 특별히 요즘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남자들이 소외를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 남성 연대를 아십니까?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무슨 동영상을 한 10개를 보냈어. 거기에 뭐 죽은 성재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보라고, 남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뭐 그런데 내가 볼 때 뭐 일리도 있으면서,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통당하는 남자들도 참 많구나 그러면서 막 김치녀 뭐 이런 거 보내면서, 목사님 이걸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야 더한 남자들이 더 많아, 뭐 여자들은 야 인류 역사상 계속 고난만 다 당하고 왔는데 그럼 나 앞으로 어쩌라, 내가 남성인데 들어가란 말이냐, 뭐 어쩌란 말이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도 고통과 어려운 나날이 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 정말 쉽지가 않거든. 그렇다고 하면 언제나 예수님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 그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니까, 가장 고통받는 남자로서 잘 쓰임받았던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조셉 스티븐이라는 이 사람을 들 수 있다고. 아까도 설명했죠. 영국에서 영국 네 개 연방 아니에요.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근데 거기서 제일 핍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아일랜드예요. 아이리시 그러면 이거는 욕이에요, 욕. 저 거지 같은 놈들 그런 뜻이에요. 아이리시. 그죠? 이 아일랜드 사람들. 거기 살았어요. 25살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 하루 전날 신부가 죽었어요.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배 타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엘리자 로치라는 바퀴벌레가 연상되는 여자, 그 여자가 며칠 전에 또 죽었어요. 충격이죠. 자기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죽는 거야. 그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하는 일만 안 돼 이러는 거. 이게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상처받은 그 얘기를 품고 괴로워하다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보여서 자기가 극복했던 얘기들을 설명해주고, 예수님 만나서 극복했던 얘기를 설명해줬어. 쭉 설명해주고 그것들이 자료가 쌓여가지고 이제 글이 된 거예요. 그게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인사이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여기서 나왔다고. 예수님 나의 친구라 그런다고. 막 낮아지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걸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이것도 사명이에요. 제가 옛날에 더 가진 게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뭐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아픔이 사명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있잖아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강함 가지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더 주신 거잖아요. 더 주신 걸 아주 잘 섬기고, 또 반대로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나만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더 가진 사람들이 가면은 갑질한다 그래서 또 싫어할 때도 많아요. 오히려 아픔이 더 많은 일을 하면, 아픔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받듯이 우리도 369장의 이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가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사역할 때 두 가지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이, 가슴에는 사랑이, 그 희생과 겸손과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369장 한 장 찬양하고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